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오늘은 바라던 들어온 구독자 정보 25회차 다녀오겠습니다. 시리아 트렁크 열어줘. 내가 이제 모임을 주최 사람들에게 같이 어디를 가자 이야기를 해 같이 할 것을 만들고 같이 할 곳을 잡고 같이 잘 것을 예약해 1회 2회 늘어가던 모임 이번에는 25회 모임을 해서 테슬라를 뽑고 이제는 멀리 가겠다는 말을 했지 그 시작은 옥돌의 변 250km를 깎고 26회 모임은 김해 350km를 깎고 27회 모임은 여수 이상의 설명은 나에게는 꿈이 있었어 내가 좋아하는 조명을 매일 보는 것 이거 두 개랑 유튜브에 영상은 광고하는 사람들 저렴하거든요? 영상들이 줄 아직 들어있잖아요 깨님 그것은 그게 아니라 깨님이 따로 파는 게 저렴해 어? 들어가니 어? 우와 어떻게 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다. 입지님이 추천하신 것도 드론의 종류도 다양하다. FPV 비행사도 많다. 풍경이 아름답다면 멋진 장면을 담을 수 있다. 네오 드론이 나오고 달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드론을 안 날리고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다. 네오를 따라오게 하고 입장을 하신다. 멋진 풍경은 드론과 잘 어울린다. 새로운 사람들, 다시 보는 사람들 모두 반갑다. 못 뺏는다 이거. 저 봐, 못 뺏어. 네오 드론의 액티브 트랙은 사람을 알아본다. 저 봐, 아니라니까. 어, 잘 따라오는데요? 아씨 제가 똑똑하네 나는 안 먼저 쳐가는데 DJI 네오 드론은 정말 재밌는 드론이다 멍멍이는 귀엽다 모임에 오면 쉬지 않고 날리는 사람과 한번 날리고 쭉 쉬는 사람으로 나뉜다 드론이라는 같은 취미로 모여서 대화가 즐겁다. 바라던 모임에 추락이 빠지는 일은 없다. 빨리 들어와서 빼요. 바닷물에 빠진 아바타가 불쌍하다. FPV 드론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가 끝이고 단체 사진을 찍어 바라던 드론 대문 사진으로 쓴다. 요 사이에 다 들어오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발사니까 막 14,000원 네. 아씨 잠깐만요 몰랐어 나도 아, 그러고님 일단 저 못 찾아보셨는데 50만원 이상 돼요 어용택님이 주신 거예요. 어용택님이 호떡. 어용택님. 어용택님 호떡. 호떡 드세요. 오, 잘 먹겠어. 잘 먹겠습니다. 호보링 하시고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일몰대 비행을 한다. 휴대폰을 한번 찍어놓으면 괜찮아요. 카메라보다 휴대폰이 잘 나. 오, 졌어, 졌어. 출발하기 전에 부딪혔지만 추락은 없었다. 아까비. 하나, 둘, 셋 하면 해 쪽으로 가시면 돼요, 쭉. 하나, 둘, 셋. 가세요. 가고 싶은 데까지 쭉 가셨다가 돌아오시면 됩니다.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진 찍기, 일몰대 비행이 끝이다. 차려놓은 밥상은 초라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챙겨주신다. 모임은 만들었지만 완성시키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은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드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해서 여행을 즐기는 모임으로 변해간다. 다음 여행지는 김해다. 바라던 드론 유튜브 하길 잘했다. 구독자 모임이 끝나면 1박 2일이 시작된다. 바라던 회원이면 참가할 수 있다. 티켓 진짜 나 욕 많이 먹겠다. 바라는 운전을 잘 못한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갔다. 오늘의 숙소는 공용이 있는 해오름 펜션이다. 사람들과 소통
소통이 어려웠어. 같이 만나면 뭘 해야 할지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일이 많아.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혼자서 하는 게임을 좋아했지. 그러던 내가 이제 모임을 주최. 사람들에게 같이 어디를 가자 이야기를 해. 같이 할 것을 만들고 같이 할 곳을 잡고 여기 같이 잘 곳을 예약해. 1회 2회 늘어가던 모임 이번에는 25회 모임을 했어. 테슬라를 뽑고 이제는 멀리 가겠다는 말을 했지. 그 시작은 옥돌해변 250킬로 갔고 26회 모임은 김해 350킬로로 가고 27회 모임은 여수.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다. 나에게는 꿈이 있었어. 내가 좋아하는 조롤 매일매일 보는 것. 유튜브 영상은 광고받은 사람들의 일회성 영상들이 줄을 잃었고 그것은 내 맘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바라던 드론을 하게 되었어. 매일매일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내가 만드는 영상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렇게 바라던 드론이 생겨났어. 바라던 드론 구독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 바라던 드론 구독을 누르고 알람 설정을 한다면 너도 이제 바라던 편이야. 이제 남은 건 딱 그 말인가. 고맙다 우희랑 놀아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